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지난 장마 피해를 입고 수해 복구를 하시는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박건 한강의 가요 데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형님, 밖에 잠깐 나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예. 예. 근데 이 수해 복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일하시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든 그 저 시설을 다들 잘 만들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피해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예. 예, 예. 그럼 그 정도 비 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예, 예. 뭐 별로 뭐 그렇게 아니 별로가 아니고 예. 많은 희생자도 났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다행이다. 저희 고향에도 최고로 기록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mm 이상을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과일이 뭐 곡식이 다 예. 아, 지금 다 버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곡식이라도 예, 예.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하늘에서 햇빛. 이제 예. 뜨거운 햇빛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그것만이라도. 그런데 예. 이번 장마의 피해에 사상자도 많이 났고. 그러면 예. 예. 농작물 또 가축까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그걸 빨리 복구해서 회복될 수 있게끔 기원 드립니다. 네. 예.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아주 멋쟁이 신사분이에요. 네, 네. 인천에서 네, 달려왔습니다. 네. 네. 이선구 선생님 모시고 네. 데이트 한번 즐겨보자고요. 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유, 중절무가 너무 멋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그 마이크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진행자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 3일 전에 지방 충청도 지방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뭐 뉴스하고 현장 가서 이렇게 목격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그 더위에도 그래도 좀 17만 덥겠다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땀 흘리는 걸 보고 아 우리나라가 아 살만한 나라구나 이렇게 국민이 합심동체가 돼서 이렇게만 그냥 빨리 극복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예, 정부나 그 지자체장들이 잘 빠른 시일 내에 회복 저 복구해서 좀 옛날 안정된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참 우리 국민성이 참 좋아요. 그래요. 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부터 총칼을 내려놓고, 네, 또 그런 복구 작업도 하고, 예, 예. 또 정부는 정부대로, 예, 예. 또 지원해야 될 걸 또 예, 지원해주고, 예. 네. 이런 나라가 이제 정말 좋은 나라가 선진국으로 됐습니다. 네. 예, 예. 잘 살고 봐야 돼요, 나라가. 네, 그러면 예예. 예. 가난하면 또 지원도 못 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예. 흉년이 막 아무리 들어도 예. 그 식사거리가 없어도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걸 보릿고개라고 예, 했잖아요. 지금은 보릿고개 정도가 아니고 풀뿌리고개겠죠, 풀뿌리. 아. 예, 보릿고개는 그래도 뭐 싹을 나는 거지만 풀 자체가 없었으니까 예, 예. 풀고개라고 해야. 옛날 형님 때도 형님은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좀 고생은 덜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아니 그렇잖아요. 예. 아니 옛날 뭐 천석궁 만석궁 집안에서 태어났. 다 똑같아요. 다, 예, 다 똑같아요. 예. 예. 그래 옛날 없었던 집은 네. 그 피라고 그러죠. 피. 어? 피를 털으면 조그만 끼알 같은 그 그제,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제, 네, 그렇죠. 예, 그것을 막 갈아가지고 풀하고 써서 죽 써서 먹. 예, 그렇죠. 그 우리 그 이성구 선생님은 그런 시절 한 거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올라오면서 그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해서 예. 오늘 노래도 보릿고개를 한번 불러보려고 아. 거기 이번 지방 가가지고 그 참 황망한 그 상황을 보고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야 이거 한번 해보야 뭐 해보지도 않은 거 한번 해보야 했다고 가사를 외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릿고개가 딱 나와서 아, 우리 이 선생님이 이번에 뭐 서산인가 어딘가 뭐 다녀오셨다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현장을 목격하고 그렇죠. 생각나서 이 노래를 오늘 한 곡 불러드리려고 생각하셨구나. 말 나온 김에 한번 듣죠 뭐. 네. 예. 우리 이성호 선생님이 아유 또 깊은 생각을 하고 준비한 노래. 네. 거의 진성이 불러서 네. 아주 선곡을 아주 잘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릿고개. 네,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를 살았잖아요. 그럼요. 네, 저 연세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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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선구 선생님의 첫 곡입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술인 배 잡고 란바가지 해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숨쉬린 보릿고개길 술인 배 잡고 물한 바가지 해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선구 선생님의 첫 곡 보릿고개였습니다. 네, 보릿고개. 예, 형님, 형님 자제분들한테 야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참 보릿고개도 있었고 뭐 먹을 게 힘들었다 그런 소리 하면 어린애들은 아니 아버님 쌀 없고 보리 없으면 라면 먹지. 그런 그렇죠.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사실 그렇대요. 그랬대요. 예, 그런 예. 일도 그러니까, 있었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모르는 것은 예. 모르는 거다. 예. 예. 모르고 하는 말 괜찮아요. 모르고 하는 건 철 타고 석이 없다고 하는 게 철석군요.
예. 우리 그 이성구 선생님은 이제 춘추가 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노래하시는 부분은요 뭐 힘이 뭐 넘쳐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힘도 못 쓰고 노래도 못 해 그런 것보다 아 나는 아직 멀었어. 무서 이렇게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요 예. 참 좋아 보여요.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예. 아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저 선배님 계시지만. 이 노래라는 게 또 음주 감옥이라고 그 저 음주가 되면 좀 더 목소리가 크고 더 잘 나와요. 예. 뭘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저녁 시간에 좋은 친구들 친구 만나는 게 제 일과 예, 그다음 예. 그 친구 많으면 그게 재산이에요. 예. 그래서 저녁에 와 저녁 한번 먹자. 그럼 하면은 밥만 먹어요? 술 한잔 하고 노래 부르고 예, 예. 그래서 나는 선배님 이제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배님도 술 싫다고 하는 걸 내가 알거든요. 옛날처럼 네. 많이 안 드셔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즐기 몇 잔씩 즐기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술도요 심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예, 예. 이게 갈수록 술이 줄어요. 술. 그렇습니까 형님? 아니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예. 기분은 좋은데 예. 이제 잠을 들어보면 알아. 이제 깊은 잠을 술 먹으면 자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어제는 술이 조금 과했구나. 이걸 겨냥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다음에는 그보다는 좀 작게 먹어야 되겠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하죠. 예. 저도 어제 저녁 먹은 반주로 예, 한 석 잔 먹었거든요. 이게 막 이제 뭐 이게 하다 보면 어깨 목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첫 잔은 예. 이제 술이니까 기분 좋게 만들 먹고 예. 나중에 두 잔은 기분이 이제 올라왔을 때 예. 한 잔 더 먹으면 이제 최고 행복한 그 시기가 더 오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오버가 되면 이제 그때는 예. 이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렇죠. 술도 이제 즐겁게 마셔야 돼. 예. 예? 기분 나빠서 먹으면 더 나빠. 그렇죠. 예. 어저께 저는 우리 여기 저 한강 대표님도 잘 아는 지인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이종봉 본부장하고 예. 유지현 실장하고 내가 어제 저녁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노래를 안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어저께는 노래방 가자 그랬더니 가서 아주 신나게 이종봉의 노래 또 유지현의 노래 그 들어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노래는... 어저께 또, 또 우리 선배님하고도 과거에 찍은 사진들이 젊었을 때 한 30년 전에 찍은 사진 보니까 야, 참 정말 부럽대요. 예. 그래서 어저께 거기서 그 사람들 술을 안 먹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 먹서 시간이 어중간해요. 그래서 윈체리 라이브 뭐 우리 지인들이 많이 하니까 갔죠. 예. 가서 거기 가서 또 맥주 저는 맥주 아니면은 막걸리 다른 술은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가서 좀 전 선배님 말씀했지만 그 술 안 먹는 사람들 잠 놓치면 그 잠 영 못 자요. 예. 우리 같은 사람 그 수면제 겸해서 아주 건강 잘만 조절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예. 오늘 새벽에 저는 항상 그 뒤에 조금 낮은 야산이 있는데 거기 꼭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조금 술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러면 좀 빨리 걸읍니다. 그럼 아침에 숙취가 빨리 깨고요. 적당하다면 원래 걷던 걸음으로 하고. 우리나라 네.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는 뭐 식사합시다 하면은 금방 아 그래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 식사하면 빼 나는 안 먹을란다 그러고 네. 두 번 세 번 해야지 그때 먹잖아요. 그래서 네. 술도 예. 그냥 한 잔 처음에 주면은 안 먹어. 네. 그리고 자꾸 빼다가 자꾸 먹으라 그러면 이제 먹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성이 그래.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양보하는 거 미덕이라고 볼까 그걸. 그렇지 양보의 미덕이라고 그랬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오케이로 많이 하죠. 아 그래요. 술 한 잔 먹읍시다. 좋죠. 그 좋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먹어. 그 두 번 세 번 권해야 먹었거든요. 또 그런 국민성들이 안 먹다가 또 그런 분들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먹어 그만큼 먹었으면 좋을 텐데 또
또 자꾸 권하거든. 예. 우리나라 술은 권하는 맛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꾸 많이 권하면은 이제 상대방은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줘야 될 예, 그런 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술을 먹어야 돼, 마셔야 그럼. 돼요. 예. 그렇죠. 네. 형님 무슨 술을 드십니까 요즘? 저는 소주에다가 물을 타서 먹습니다. 네. 정종처럼. 네, 그렇죠. 예. 그게 참 좋대요. 그 그런 방법이 희석시키는 예. 방법이 참 좀 좋답니다. 예. 예. 뭐 승구리당당 김정렬하고 술 먹을 때는 형님 이렇게 드세요. 왜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소주를 타서 먹고 나서 소주 먹은 만큼 물을 또 먹더라고요. 예. 그 희석시켜. 이렇게 먹으면요, 예. 형님 밤새껏 먹어요. 예.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방법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 예. 방법을. 자꾸 독한 술을 그러니까 권할 필요는 없다. 이 소주 한 잔에 뭐 25도다. 네. 그러면 이게 소주 한 잔 먹고 또 그걸 물 한 잔 먹으면 12.5도가 되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렇게 않고 예. 한꺼번에 타서 반만씩 타서 먹는 그런 스타일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술을 사실 조금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많이 먹으면서도 네. 덜 취하고 그래. 소주 얼마나 드십니까? 그 저는 전에 이제 암수술 하기 전에는요. 예예. 예. 저기 소주하고 예. 맥주 폭탄주를 먹었어요. 오. 클라스로 15잔 정도까지 먹던가 아주 왕 주당이었는데요. 예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딱 됐다 싶으면 안 먹는 사람. 그래서 별난 충청도 놈이라고 그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나는 됐어 그러면 충청도발 됐어 그러면은 저 사람 권해도 이제 안 먹을 거니까 안 권해요. 예. 그게 술 먹는 사람 그거 그렇게 남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좀 건강을 지켜왔는데 그 수술 하고 난 뒤에는 그 아들이 예. 그 뭐 의료인이니까 아버지 그 독주는 드시지 말고 그저 막걸리는 한 병 정도 예. 그리고 또 맥주 정도는 아버지가 원래 잘 이렇게 하는 분이니까 맥주 이렇게 해서 드시면 괜찮겠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어떤 저 의사 아들 놈이 아버지 저 암 환자 뭐 술 먹으라고 했다고 웃기는 소리라고 근데 그 뭐 괜찮으니까 얘기하고 또 저도 잘 지켜서 예, 예. 저 친구 만나고 늦게 예. 저 친구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뭐 자자전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그냥 사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때 한번 예. 느껴봤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놈의 새끼도 안 와봐. 아니 물론 말을 안 해서 몰라서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야 누가 입원했다는데 네. 또 한번 가보자. 어? 이 전달해서 네. 이렇게 많이 오는 네. 사람이 인간성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수술하고 바로는요. 네. 아파 힘든데 오는 것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예. 지나고 보니까 크게 고마운 예. 분들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예. 내가 아프니까. 예, 이제 회복 단계에 있을 때 와면 반갑죠. 아, 반갑죠. 야, 니들이 와줘서 고맙다는 예.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고, 형님은 또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본 적 있어요? 저는 병원은 별로 못 가봤어요. 아니 병원은 자주 가는데 예. 입원해가지고 있는 병원 안 오랫동안 있는 병원 안 알아셨구나. 네. 복이에 복. 네. 다니면서 그냥 계속 예. 알았지. 예. 병원에 누워 있진 않았어요. 그거 보고 속칭 통원 치료. 네. 예.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네. 여기 마실 거 있으면 하세요. 예. 이게 두 분 보니까 연배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선배님이요. 한 살. 한 살? 두 살. 그래요. 아니 보니까 뭐 이제 뭐 같이 이제 늙어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죠. 예예. 예. 같이 가는 인생. 예, 같이 가는 인생. 같이 가는. 오늘 끝나고도 좀 같이 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을 텐데 모르겠네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예. 아주 늦게도 일부러 온 건 아니고 볼일 예. 보고 오늘은 그래. 오늘 선배님 오늘은 시간이 있을 것 같은 예감, 예. 직감이 있더라고요. 뭐 같이 뭐 큰 자가용 길은 거 있잖아. 요즘 예. 길게 다니는 자가용. 예. 그 좀 예. 예. 이따가 대표님도 시간 되시면. 가서 요즘 여름이라 예, 좀 저 예.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야 돼요. 어디 저 난 예. 인천 놈이라 잘 모르지만 서울에 예. 맛집 있으면 한번 길을 안내 예. 좀 하세요. 우리 그 권희 형님은 뭐
계획을 짜놨으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인천에서 여기 댁에서 나와서 전철 타고 오는 시간까지 여기 얼마나 걸려요? 여기 와서 이렇게 토크하고 예예. 그럼 뭐 왕복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하루에 이제 외부 활동 중에 절반을 갖다가 이게. 그렇죠. 이제 여기 오는 거는데 여기 서울에 살면은요. 예예. 화, 수, 금. 예. 여기 결근 안 할 건데 워낙에 갔다 한번 다녀가려면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예, 예. 그래 큰맘 먹어야 와요. 솔직히 예, 얼굴 예. 보고 싶어서 오고 예. 그래서 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오시는 모습 보면요 참 그 즐거워서 오시는 예, 분하고 맞아요. 마지못해 오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노래를 네. 즐겨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출연을 예. 하시는 거죠. 예. 아니 노래 즐겨 부르면 그럼요. 아픈 병도 낫는다고 하잖아요. 보약. 예, 보약. 보약 같은 친구가 되보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뭐 음악으로 치료하는 법이라든지 예, 예.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음악을 하면은 본인이 치료를 예. 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듣기만 해도 좋은데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입니다. 네. 예, 예. 아, 참 이 노래 들어본 지 오래됐네요. 녹슬은 기찻길. 녹이 녹이 쓸어서 이제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예. 우리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 녹슬은 기찻길이라는 말은 철로가 녹이 쓸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치, 사용 못하는 안했으니까 사용을 해야지 이제 예, 예. 남북 분단에 끊어진 철길을 말하는 것 같아 느낌이 맞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구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두 번째 곡입니다.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유정선 달빛 아래 녹슬은 기찻길 거리에서 빛빛인 것 말 좀 하려 마 전에 나온 고향이란 사람을 녹슬은 기찻길아 하와이 장그리오
저처럼 근래에 들어보기 힘들었던 노래 들었네요. 네. 조금 오래된 노래죠. 예, 예. 그런 노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예. 그 노래만 들으면 이제 옛날 추억을 생각하고 예.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또 그 그 예. 이상 가족 예. 뭐 이런 것들 또 생각나고 예. 예. 그런 추억들이 많죠. 예. 예. 뭐 형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시장민은 아니잖아요. 시장민, 저는 아주 원래 충청도 사던 시장민은 아니지만 예. 그런 것을 방송으로 들을 때 또 예, 예. 그런 걸 볼 때 그런 애절상이 네. 마음에 애잔한 마음은 시장민이나 거의 비슷하게 느낄 그래. 경우도 있어요. 대개가 네. 이제 고향을 떠나온 분들이 이제 이 노래 보면 참 애잔하게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고향을 갔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 예? 그냥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것을 이제 떠났더라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더 절박하게 또 예. 어. 그 고향에 수물 지역이 있잖아요. 네. 뭐 댐을 공사한다고 해서 그 마을이 잠겨버려 갖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갈 수 없는 고향이 있잖아요. 예. 예. 저기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 그런 곳이 예.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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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은 이런 노래도 와 닿죠. 예. 그 매일 같이 노래 하시죠? 그 뭐 그냥. 저 콧노래식으로 뭐 그냥 예. 뭐 그냥 하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즐겨하고 가사에요 그러면 치매가 늦게 온다고 그래서요. 예, 예. 저는 병 중에 예. 치매라는 병이 가족 분해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예. 가급적이면 스스로 놀고 있면 치매는 좀 더디 올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본인은 모르는데 예. 예. 본인이 노력하면 그만큼 이제 가족의 이제 뭐 평화가 유지가 된다고 할까? 그렇죠. 근데 치매가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 있는 가족들이 분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예, 예. 그 나중에는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 우리가 좀 노력해서 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가사 외우는 거 이런 거 예. 그렇잖아요. 그냥 그 리듬 예. 맞춰 나가는 거. 그거 우리가 예방하는 거예요. 예. 약 먹는 거예요. 약 먹는 거. 되게 보면 우리 원로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대선배님들 보면 치매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겪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있겠죠. 아무튼 예. 덜하죠. 이제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 찾고 기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체력을 다 외운다든지 예. 뭐 무슨 뭐 무슨 그 책을 다 이제 예. 외운다든지 해서 그 기억력을 계속 살려가고 그리고 바둑을 둔다든가 그렇죠, 네. 장기를 둔다든가 예. 속된 말은 이제 고스톱을 친다든가 네? 그렇죠. 저도 고스톱은 좀 즐겨 쳤었는데 요즘은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바둑을 좀 계속 두고 있어요. 지금 바둑 방송을 한 한번 보면 몇 시간씩. 아, 네. 그러시구나. 그 두 가지. 바둑은 이제 고뇌잖아요. 네. 생각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바둑보다는 또 장기가 좀 빨리 끝나는 게임이잖아. 예. 바둑이 머리를 많이 쓰게 되니까 바둑도 예. 참 좋아요. 이 한 수를 놓는데 예. 접해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맞아요. 예. 이게 모든 것 자기 취미 활동을 잘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예. 보니까 나는 선생님이 취미 활동이 노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둑도 두시는군요. 네, 원래 바둑을 좀 상급이에요, 상급. 어. 네, 상급인데 근데 그렇게 뭐 적수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않아요. 예. 예. 보통 보통 이제 그 춘치에는 그 보통 사람들이 9급 정도면 이제 적당하게 예. 그 제일 많은 건 8급 9급 제일 많아요. 저는 다 아는데 바둑을 못 배웠어요. 나이 기초는 할 줄 아는데 깊이 빠져보지는 못했어요. 당구하고 저는 그 충청도 그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아주 그 완고하셔가지고
남이 봐가지고 그건 아니다 하는 거는 또 말을 잘 들었어요 제가. 예. 무슨 뭐 화투를 친다든지, 예. 또 무슨 뭐 당구를 친다든지, 사교 춤을 춘다든지 이건 안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남이 봐서 저건 괜찮은데 하는 거는 이제 바둑 두는 거는 뭐, 예. 근데 어때 아주 어렸을 때 쳐놓으면 지금 세상가는 지금 뭐 저거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그 욕하는 건 아니고, 예. 또 노래 그 어려서부터 좀 좋아했고. 그러니까. 그 농악을 좀 했어요, 농악을. 농악. 우리 아버지가 상세하시고 세나 나팔. 예. 근데 실례지만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예. 부모님들은 다 안 계시잖아요. 아유, 124살 다 돌아가셨죠. 예. 예. 아버님, 어머님은 몇 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시절에 한갑잔치 할 때 두 분 다 75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75세. 지금 따지면 다 100살 정도 사셨다고 해야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형님 부모님 한갑이면 다 돌아가. 네, 한갑잔치 하겠잖아요. 예, 한갑잔치면 큰 잔치죠. 근데 그 시절이 예. 75세에 두 분 다 똑같이 75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저희 이제 아버님은 85세, 예. 어머님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예.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아버님보다 어머님보다 더 살 수 있을까 생각을 생각하던데. 당연하죠. 그거는 시대적으로 예예. 이제 발달된 게 이제 예. 발달된 게 사람들이 머리로도 발달이 되지만은 예. 의료기관이 또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그 우리 부모님보다 좀 조금은 더 살 거라 생각해서 일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갖고 모든 계획을 세워요. 네? 네. 부모님보다는 한 30살 더 살 것이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욕심인 것 같고. 아니, 아니 현실적이에요. 현실. 욕심 아니에요. 그 현실이 아니고 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형님은 107세까지 사신다면 117세인가? 내가 107세로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 예. 가다 보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 또 10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이게 그 또 직접 나가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또 뭐 유명한 스타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즐기면 예. 그것까지 좋은 거 없잖아요. 배가가 되죠. 배가 예. 혼자 하는 것보다 배가가 되죠. 아까 보니까 얘기했지만은 예. 건전한 스포츠가 있고 예. 예. 조금 맞아요. 그 예. 조금 덜 건전한 스포츠가 있고 예. 또 안 해서는 안 될 스포츠가 있고 그렇죠. 네네. 예. 네. 네, 건전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데이트하는 것도 좀 좋았고요. 네. 저는 선생님 왠지 이름 세 글자만 생각해도 즐거움이 떠오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이름 내 친구도 감사합니다. 고향 친구가 이성구가 있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다 전화번호에 리스트에다가 인천 이성구하고 네. 서울 이성구하고 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 네. 이름이 많질 않아요. 예, 그 예. 좀 괜찮게 된 게 그 저기 저 촬영 이성구가 있습니다. 예. 저 영상 감독 이성구가 있고. 예. 내가 알면 벌써 세 명이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저 그 배구 감독. 예. 이선구 배구 감독 있었죠. 배구 감독.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이자 이곳에다가 자리를 한번 깔아드릴 테니까 이선구 다 집합하고 싶으세요. 나도 그 우리 선배가 있어요. 그래요. 선구자라고. 선구자. 선구자. 선구자라고 그러는데 예. 아주 오래 처음 이렇게 이제 뭘 만드는 거 예. 그런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예. 자.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이성구 선생님 병문안을 왔던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진짜 그때 고마웠던 거 그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참 얄팍해서 그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안 온 것 같은 물어볼 수는 없고 안 와야 될 텐데 어찌 안 왔어 저는 생각이 그 얄팍하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때 바쁜데도 찾아주셔서 그 회복하라고 그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훌륭한 분들로 토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래도록 건강히 살다가 저 멀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오늘 이 방송 이후로 내일 오전에 딱 그 친구들한테 퍼 날려주세요. 유튜브 올라오면 고맙다고. 자 무대로 노래 준비하세요. 네. 형님, 네.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마다 얘기하다 보면 그분의 또 삶에 있고, 그럼요. 또 이런 삶에 있고, 또 이 노래 얘기로 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좋죠. 네, 그럼요. 저 같으면 형님 입장이라면 내가 매주 금요일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예. 저도 그럴 거예요. 예. 네. 그 시간을 그리고 또 오늘은 누가 나올까? 예. 그럼요. 궁금증도 있고. 예. 네.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하면서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이선구 선생님이 불러드립니다. 청춘을 돌려 다오. 다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청춘을 돌려다오 삶을 다오 그들은 내 인생의 회원이란다 멍한 그 사람도 태산같은데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가느냐 청춘을 돌려다오 삶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